아, 부추 잡채입니다. 부추 잡채는 시험장에서 이렇게 호부추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. 만약에 조선부추가 나오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, 호부추는 이렇게 실파, 쪽파처럼 여기가 하얀색이 정확합니다. 그러면은 따로따로 볶는 거 유의하시면 돼요. 먼저 부추부터 먼저 썰어 볼게요. 지저분한 부분 있으면 살짝 정리하시고, 역시 여기에 흙 같은 거 많으니까 있으면 깨끗하게 닦아주세요. 그다음 사이즈는 6cm. 여기도 하얗네요. 그러면은 똑같이 해서 요 부분은 따로 먼저 볶을 겁니다. 자, 세 번까지 하얗다 그러면은 또 하얀 거랑 같이 볶으시면 되고, 이렇게 파라면 나중에 볶는 걸로 가면 됩니다. 자, 부추 잡채, 부추는 6cm 잘라주시고, 그리고 부추 잡채에서 재료가 다른 게 없어요. 파마늘 아무것도 없어요. 오직 부추와 고기밖에 없습니다. 자, 시험 메뉴는 그래요. 시험 재료는, 자, 이렇게 해서 부추 흰 거, 파란 거 이렇게 딱 나눠 놓으세요. 그 다음에 고기 썰어 보겠습니다. 고기 먼저 얇게 썰어 볼게요. 그냥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, 포트셔도 돼요. 길이는 요구사항에 적힌 대로. 자,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자르셔도 괜찮아요. 줄어드는 거 감안해서 요구사항에 적힌 거보다 1cm는 길게 해주셔도 되고요. 등심이 주로 나오는데 결대로 잘라주시면 돼요. 근데 결이 이렇게 일자로 나 있으면 좋은데, 사선으로 나 있으면 그냥 생긴 대로 자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얇게. 이게 우리 고기가 부추잡채나 고추잡채는 초벌을 해야 돼요. 그러면 1.5에서 2배는 두꺼워져요. 나중에 안 어울려요. 그래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. 이어붙이기 힘들면 그냥 여기서 자르고 다시 한번. 자, 볼을 아주 얇게 한번 떠보세요. 칼이 수평이 되게 해주시고, 힘을 뺄 수 있게 칼등 위에 손가락 하나 올려놓고 뜹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또 결대로 채를 썰어볼게요. 써시다가 이렇게 중간에 기름기나 힘줄 있으면 빼주는 게 낫습니다. 나중에 잘 안 익거나요, 통통하게 뭉쳐져서 나올 수 있어요. 초보라는 것들은. 돼지고기에는 소금 청주 밑간입니다. 자, 소금은 세 손가락 아니면 반 작은술에서 3분의 1 작은술, 청주 한 작은술 정도 해서 이렇게 밑간을 조금 미리미리 해놓으세요. 소금 녹을 수 있게. 자, 이제 고기를 초벌할 건데요, 이때는 계란을 흰자만 사용합니다. 계란은 노른자 사용하지 않아요. 초벌 때는 흰자만 따로 이렇게 분리를 좀 해주시고, 흰자를 거품만 내봐요. 내서 이 거품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. 약 한 큰술 정도 넣어볼게요. 고기 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.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흰자랑 달걀이, 아, 흰자와 돼지고기를 이렇게 버무려서 미끄러지게, 네,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지게 해주는 거예요. 자, 코팅 처리를 하고, 그 다음에 전부는 흰자 넣었던 거에 반. 네, 반에서 사실 소량이라 동량까지도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섞어봐요. 섞어서 튀김처럼 아주 흥건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,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. 요거는 이제 손으로 만져보고 질감을 좀 알아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는 초벌할 준비를 해놨고, 그 다음에 우리 기름을 튀김처럼 많이 하는 건 아니고, 그렇다고 볶음처럼 조금 하는 것도 아니에요. 돼지고기가 잠길 정도로 약간 넉넉한 기름을 넣으시고, 불은 세면 안 됩니다. 젓가락 넣었을 때요, 뽀글뽀글 이렇게 반응이 있죠. 근데 요게 조금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. 지금 좀 세요. 아주 바닥에만 기포가 뽀글뽀글하게 해야 되는데 위 표면까지 뽀글뽀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기다릴 거예요. 그래서 불 껐습니다. 자, 이게 불이 높으면 뭉쳐져요. 불이 낮으면, 온도가 낮으면 얘가 흰자가 다 벗겨져서 기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요. 잠깐 식는 동안 뭐 할 거냐면, 그러면 이 쓰고 난 기름을 어떻게 하냐,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채로 이렇게 그냥 건지셔도 괜찮고요, 키친타월 하나 깔아놓고 고기를 건지셔도 돼요. 이거는 내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젓가락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. 아무 반응이 없어요. 그 온도가 너무 낮다는 거죠. 조금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게요. 그래서 예열을 아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내가 돼지고기가 이렇게 준비되면 한 30초 전에 해놔도 돼요. 아주 약하게 지금 바닥에서부터 반응이 오거든요. 그럼 약불로 놔두고, 기름이 많지 않으면 약간 기울여서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넣고요, 이거를 막 흩어야 돼요. 약간 기름이 튈 수 있는데 안 그럼 빨리 뭉쳐요. 빨리빨리 해주셔야 돼요. 다 뭉치기 전에. 불이 세면은 잠깐 꺼두시고,
빨리 풀어서 겉면만 익혀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지금 속까지 익히는 거 아니고 갈색 내는 것도 아닙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씩 이렇게 키친타월에 빼주셔도 되고, 이러다가 더 익을 것 같아 그러면 채랑 이렇게 볼을 하나 준비하신 다음에 얼른 이렇게 빼주셔야죠. 그래서 고기가 뭉쳐지지 않게 부드럽게 초벌을 해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부추 잡채 볶아볼게요. 부추는 흰 부분부터 넣으셔도 되고, 돼지고기가 조금 핑크빛이 좀 보인다 그럼 돼지 흰 거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. 익은 상태에 따라 조절을 하세요. 저는 흰 거부터 넣어볼게요. 얘도 대파처럼 약간 향내는 역할을 해줘요. 그래서 흰 부분을 넣어주고, 그렇다고 오래 볶진 않습니다. 큰 차이가 안 나요. 자, 몇 초 있다가 바로 돼지 넣었어요. 자, 초벌한 돼지예요. 생돼지 아니에요. 초벌한 돼지고기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주, 빨리빨리 못하실 것 같으면 중간불로 하세요. 자, 그 다음에 파란 부분. 부추는 오래 익히면 질겨지거든요. 그래서 빨리 볶아서 빼주셔야 돼요. 그래서 파란 거 넣으면서 동시에 소금, 참기름 밑간해주세요. 자, 일단 너무 겉절이처럼 돼도 안 되지만 너무 숨이 죽어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완성 접시 바로 준비하시고 얼른 담아줍니다. 자, 팬에서, 팬이 뜨거우니까 숨이 다 죽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재료들 골고루 보이게, 고기 흰 거 파란 거 골고루 보이게 담아주세요. 자, 부추 잡채는 이렇게 색깔이 선명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고기 초벌 잘 돼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메뉴가 남아있다면 그 5분 10분 사이에 숨이 죽어서 볼품이 없어져요. 그래서 만약에 부추잡채를 좀 빨리 했다면 살짝 덜 볶으시고, 요게 이제 마지막 과제다, 두 번째 과제다 그러시면은 그냥 딱 알맞게 볶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부추잡채 완성되었습니다.